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의 다섯 번째 작업식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작업 공간은 자체로 할 수 있지만은 임대할 때는 보증금, 월세, 작업기간 등 합산한 총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임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. 이 플랫폼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한다 했을 때는 플랫폼 뭐 구축 뭐 하는 작업 상면장에 별도로 임대를 두든지 거기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별도로 플랫폼과는 별도로 작업 공간을 구성한다 하면은 사무실 내부 아니면 별도의 작업실을 이제 마련해서 임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